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살찌고 있다는 증거 13가지!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땀과 방귀의 냄새가 예전보다 독해졌다. 두 번째, 속옷이나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오래 남는다. 세 번째, 푹 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세상 편하다. 네 번째, 몸이나 얼굴이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. 다섯 번째, 입던 옷이 불편해지고 편한 옷만 찾게 된다. 여섯 번째, 옆구리, 사타구니 등 몸이 자꾸 간지럽다. 일곱 번째, 뭘 먹어도 맛있고 입맛이 계속 좋다. 여덟 번째, 밥 먹을 때 볼이나 혀를 자주 씹는다. 아홉 번째, 코골이가 심해졌고 소변을 본 후 잔뇨감이 많이 든다. 열 번째, 거울 속 내 모습과 셀카가 점점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다. 열한 번째,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. 열두 번째, 최근 들어 위, 식도 역류가 발생했다. 열세 번째, 사실 나는 내가 살찐 걸 잘 알고 있다. 인정하기 싫지만 한 다여섯 개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. 그래요?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지금. 네, 쪘어요. 저도 한참 때 생각해보면 이 혀나 이 볼 안쪽을 많이 씹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뭘 먹어도 맛있어. 막 그렇게 계속 먹고 싶고. 살찌는 시기가 있죠. 그런가 봐요. 오늘은 살찌고 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꽤 많은 증상들에 해당이 돼서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